자, 이번엔 리뷰 앤 프랙티스 테스트입니다. 문장의 성립에서 자, 문장을 보고 어법에 맞는 걸 고르세요. 그랬어요. Trying 또는 try this in your imagination and you will see too. 뭐가 되죠? Try 동사 원형. 그죠? 이것을 시도해 보아라. 너의 상상력 속에서. 그러면 명령법 뒤에 end 나오고 you will see too. 너는 역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죠? 상상으로 해 봐도 그죠? 보게 될 거라는. 자, 그다음에 2번은요. Many creatures, 많은 생명체들이 use 사용한다. Phosphorescence, 그래서 발광 현상, 빛을 발하는 현상을 at night, 밤에 발광이라는 것을 밤에 사용하는데, and 그래서 as you move through the water, 여러분이 물속을 통해서 이동을 할때 you will cause, 여러분은 유발할 거다. 플랑크톤이 to release, 방출하도록 tiny pulses of light. 작은 빛의 파동을 방출하도록 유발할 거고, leave or leaving. leaving. 분사 구문이 됐죠? 그래서 주어인 you가 나오고, will cause가 동사, 플랑크톤이 목적어, to release, 여기가 이제 목적어 보어가 이끄는 거죠. to 부정사. 그러면, as you leave. 원래 요랬던 곳에서 접속사랑 주어가 없어지면서 leave가 living으로 분사구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기게 되면서 beautiful glowing waves, 아름다운 반짝거리는 어떤 갈퀴 물결을 뭐야? trailing이니까 어떤 흔적이죠. behind you, 여러분 뒤에 뭔가 아름답게 반짝거리는 그러한 물결의 흔적을 남기면서 이렇게 된 거겠죠. 네, 분사구문까지 아주 잘 골랐습니다. 자, 3번은요. women, 여성들은요. were first invited, 처음으로 초대받았다 to participate in the modern Olympics in 1912. 1912년에 그 근대 올림픽에 처음으로 참여하도록 초대되었대요. since 또는 until then. 자, 그때가 될 때까지인지 그때 이후로인지 여기 보니까 women's event, 여성들의 종목이 have become 쓰였어요. 현재 완료가 쓰였죠. 그럼 뭐가 돼요? since then이죠.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은 현재 완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성 종목들이 have become 되어졌다. very important and popular. 아주 중요하고 인기 있게 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용법으로. 됐어요? 자, 4번. if you have a tendency. 만일 여러분이 어떤 성향이 있다면 뭐 하려는 성향? to attempt to explain.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성향. A messy desk, 아주 지저분한 책상이나 아니면 work area, 그 작업 구간, 작업 지역을 내가 왜 지저분하게 해놓고 작업하냐면 막 이러고 구차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challenging challenge, challenge 명령법이네요. challenge yourself, 스스로에게 도전을 해보세요. to work, 작업하도록 with a clean desk, 깨끗한 책상으로 for an entire day, 하루 종일 동안. 그렇죠? 그래서 명령법으로 주어 없이도 문장을 성립시키는 것은 동사원형으로 시작되는 명령법이다. 자, 알 풀었고요. 자, 다섯 번째, the smell of gasoline. 그 휘발유 냄새가 goes going into a car's tank during a refueling stop. 다시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정차한 동안에 자동차 탱크 속으로 들어가는, 어디 한번 볼까요? 들어가는, 만약에 이게 수식어구면, going부터 띡 수식어구로 묶고요. 그죠? 연료 재주입을 위해 멈춘 동안 요것도 전면구잖아. 그지? 그 가스탱크 안으로 요것도 전면구고, 들어가는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그러면, 가솔린에 요것도 전면구니까 진짜 주어는 더 스멜이었네. 그 휘발유 냄새가, 이렇게 보고요. 근데 또 왜는 또 부사절이잖아. 그지? When it is combined에서 뭐 it is 정도 생략됐다라고 볼게요. 그런데 그것이 합쳐질 때, 무엇과 합쳐질 때, that 이하라는 사실과 합쳐질 때, each day 매일같이 nearly a billion gallons of crude oil. 우와, 빌리언이 10억인데 10억 갤런 정도의 원유죠. 크루드 오일하면은 원유가. 그럼 이게 이제 대절에서의 주어고요. are refined 정제가 되고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and used 사용된다. 어디에서?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그럼 여기까지가 다 동격의 접속사 대절이었네. 그지? 무엇과 동격이었어요? 앞에 있는 the fact와. 그럼 여기까지는 다 when이 이끄는 부사절 속의 동격절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문장에 동사가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그 휘발유 냄새가 아 이제 나오네. 뭐가 나와요? Can allow 허용해 줄수 있습니다. 이 문장 구조를 볼수 있으면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요 앞에 수식어구가 아무리 길더라도 전체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찾았으니까 그 휘발유 냄새는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력으로 하여금 그럼 요게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to spread 요게 이제 목적격 보어로 된 겁니다. 이런 문장 구조에 가장 복잡하다는 5형식 거기에 수식어절이 이렇게 마구 두 개씩이나 껴들어 있었고 퍼지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outward니까 바깥쪽으로. into the vast global network. 그래서 바깥으로 퍼져서 광활한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갈수 있도록 of energy trade and politics. 에너지 거래, 에너지 무역과 정치. 그죠? 정치라는 그러한 전 세계의 광활한 네트워크로 그렇게 퍼져나가도록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요게 5번이었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고르는 거라면 이제 진짜 여태까지 했던 걸다 적용해서 실력 문제입니다. 틀린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요. 자, one more thing you need to do. 여러분이 해야 할한 가지 더는 is to join a club.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다. Devotes to mathematics. 수학에 전념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위치 이즈 디보티드 요랬던 겁니다, 원래는. 네, 정확하게 그래도 문장 구조를 봤단 얘기예요. One more thing 요게 주어고요. 그죠? 그럼 you need to do 요게 관계대명사 절인데 관계대명사절에 해야 한다는데 여기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고 그러면 선행사가 띵이고 that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한 가지 더는 이다. 요게 이제 동사인 거죠. 그럼 to join a club 여기까지가 이제 주격 보였던 겁니다.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다. 근데 주어 동사 보어가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devote 나오면 이상하니까 이게 이제 which is devoted to mathematics 그래서 수학에 전념하는 이런 거죠. 수학에만 전념하는 그러한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능 기출이에요. 실제로 나왔던 거고요. 수학자가 되는 방법 설명하는 글에 나온 겁니다. 자, 알 필요 없고요. 자, 7번이에요. The city of Kathmandu which looks out on the sparkling Himalayas is now the capital of Nepal. And as such, the center of its government, economy and culture.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이츠를 대열로요? 아. 비슷한 느낌으로 어쨌든 황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격입니다. 한번 볼게요. 카트만드라는 도시는 주어예요. 그죠? 그리고 한마디에 이제 그 카트만드라는 도시를 추가 설명하는 계속 지문법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카트만드라는 도시는 looks out, 내다보고 있다, on the sparkling Himalayas. 아주 찬란한 히말라야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그 카트만드라는 도시는 is now, 이게 이제 동사죠. 이제는 현재 the capital, 이게 주격 보어고요. 수도이다. 네팔의 수도이고, 접속사 and 있고요. as such 그러한 것으로서 the center 중심이다. 무엇에? its. 자, 아주 사소한 중학교 1학년생들이 오히려 더 맞출 수 있는 건데 it is를 합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its가 됩니다. 그럼 이게 it is를 줄인 자리인가요? 아, 떠올랐죠. 어떻게 돼야 돼요? its government입니다. 소유격, 소유격 대명사. 그럼 이츠는 네팔에 이런 거죠. 소유격이니까 뒤에 그 네팔이라는 나라의 정부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대명사의 소유격 자리를 it is
그런 거 내면은 수험생들 멘붕 오겠네요, 정말. 하지만 가장 기초가 또 가장 중요한 거였죠. 올해 수능어법이 제기대명사 걸 보면 꼭 어려운 걸 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걸 내는. 자, 그럼 8번을 가볼게요. However, 그러나 people who say they know where everything is turning out to be using a large amount of their mental capacity and creative energies, remembering where they placed things rather than doing the job. 자, 여기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이즈를 알루요. 어디 한번 볼게요. 그러면 however the people 일단 주어요.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 Who say that 이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They know 자신들이 알고 있다. 무엇을? Where everything is. 요건 맞는데요. Everything은 단수 취급이니까요. 자, 문장 구조를 한번 다시 보면은요. People이 일단은 문장의 주어는 맞습니다. 그러면 who는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그러면 say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고요. 그럼 who say 뒤에 대절이 목적어절입니다. 그 목적어절 안에 또 주어가 또 있죠.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목적으로 쓰인 간접 의문문. Where 의문사, everything 주어, is 동사.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뭐야? Turning out이 아니라 뭐 turn out에서 시제를 현재로 하면 turn out이고요. turn out 하면 뭐뭐 이미 밝혀지다, 뭐뭐 이미 드러나다 그래서 뭐와 같아요? prove랑 같죠. 동사 자리였습니다. 무엇으로 밝혀진다? To be using,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뭐를? A large amount of their mental capacity. 그들의 정신 능력의 상당한 양을. And, 그리고 또 뭐를? Creative energy. 아주 창의적인 에너지를. 어디에? Remembering, 기억하는 것에. 그죠? 요거는 분사가 되겠죠. 뭐뭐 하는 것에. Where they placed things. 물건들을 그들이 어디에 두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에. Rather than, 뭐보다는? Doing the job. 그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문장의 주어 자리고 여기가 동사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turn이나 turned, 뭐 과거, 여기 everything is 한거 봐서 그냥 현재 동사로 쓰면 무난해 보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괄호로 잘 묶는 일인 거죠. 아니, 8번이 그나마 조금 고난되었던 것 같고. 자, 9번은 가볼게요. The cylindrical building is designed to face the sun with its triple pane windows while the cold months of the year and turn its highly insulated backside to the sun during the warmer months when heating isn't necessar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라이를 듀링으로. 오, 이건 잘 골랐네. 볼까요? The cylindrical, 그러면 원통형으로 생겨 먹은 원통형의 건물은, 이게 주어네요. 그 원통형 건물은 주어 is designed 동사 수동태 설계되어 있다 to face 향하도록 어디를 태양을 향하도록 설계 있다. With its triple pane windows, 그것의 삼중 유리창 쪽을, 그지? 유리창으로 태양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While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걸 찾았으면 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신에서도 아주 고난도로 낼수 있는 정도의 문제니까요. During 뒤에 the cold month, 이게 명사로 온 거죠. 추운 달 동안에, of the year는 전명구니까, 1년 중에 추운 달 동안에. 그죠? And 이렇게 등이 접속사니까 요 to face가 첫 번째 is designed to face 이렇게 걸렸다면 그죠? 여기가 이제 is designed to turn 이렇게 해서 두 번째 to가 병렬 구조로 걸린 바꾸도록 무엇을요? 그것의 매우 단열이 잘 되는 뒷면을 향하도록 그려내 to the sun 태양 쪽으로 향하도록 during the warmer month니까요.
더 따뜻한 달 동안에. 여기 뭐 힌트가 딱 주어졌죠. 이게 수능 문제의 특징이야. 수능 문제 항상 정답 자리에는 그 지문 안에 답을 알려주는 단서가 숨어 있어요. 분명 그 달라가네. 요런 게딱그 수능 특징이에요. 더 따뜻한 달 동안에. 근데 요거는 이제 관등계 부사겠죠. Heating isn't necessary. 아, 이렇게 난방이 불필요한 더 따뜻한 달 동안에는 태양 쪽으로 그저 매우 단열이 되어 있는 뒤쪽이 그렇게 향하도록. 그리고 1년 중에 더 차가운, 더 추운 달 동안에는 삼중 패널로 된, 그저 삼중으로 되어 있는 그 창문이 이제 태양을 향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가 페이지를 넘어갔으니까 에디 페이지로 넘겨서요. The first appearance of a shining star네요. In a darkening evening sky, can take you out into the universe if you combine what you see with the twin facts that the star is merely one of the closest of the galaxy's 200 billion stars and what its light being traveling decades ago began traveling decades ago래. 제스 굿 잡. 이 왓이 아니라요. 넷 문장 구조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앤드 뒤에 병렬 구조.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The first appearance가 첫 번째 출현이에요. 무엇에? Over shining star. 아, 반짝이는 별의 첫 번째 출현. 근데 어디에서? In a darkening evening sky.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저녁 하늘에. 이게 다 전면 구였잖아.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저녁 하늘에 반짝이는 별의 첫 번째 등장이. 이게 문장에 그러니까 주어였고요. Can take you. 여러분을 데리고 갈수 있다. 이게 동사죠. 아, 그 다음에 you가 목적어였고. 그럼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거잖아. 여러분을 데리고 갈수 있습니다. 어디로? 바깥으로. 그래서 어느 쪽 안으로 또 전면구 나오죠? 우주 쪽으로. if니까 또 조건부사절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합치면, 그래서 합치면에 네가 보는 것을 combine A with B니까 네가 보고 있는 것을 무엇과 the twin facts that, 아, 두 가지 쌍둥이 사실들이니까 두 가지 사실들과, 그래서 that 첫 번째 동격 접속사네요. 그 facts와 동격 접속사 첫 번째 게 등장을 한 거죠. 그두 가지 사실의 첫 번째는 그 별이 그저 하나의 가장 가까운 별일 뿐이다. 그죠? 그 별이 무엇 중에서 그 은하의 몇 개나 되는, 우와, 빌리언이 10억이니까 100억, 1000억, 2000억 개나 되는 별들, 그죠? 그 은하의 2000억 개의 별들 중에 그저 가장 가까운 것들 중 하나라는 사실과 또 데디아라는 사실이죠. 아까 트윈 팩트니까. 그것의 빛은 비겐 시작했다, 트래블링 이동하는 것을 데케이저고 수십 년 전에 시작했다라는 두 가지 사실과 여러분이 보는 것을 조합을 하면, 그죠? 그첫 번째 별 반짝거리는 게 여러분을 아주 밖으로 데려가서 우주 안까지 볼수 있도록 데려가 줄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오케이. 이것이 고난도 문제가 섞여 있는 리뷰 앤 프랙티스 테스트였습니다.